다음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시행령, 예,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, 영향권 같은 거 설정은 아주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이게 영향 분석 같은 거 할 때도 영향권이 어디까지가 영향권인지에 따라서 그 시설이 얼만큼 연계성이 있느냐 없느냐까지 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이 영향권의 그 설정 범위가 아주 중요한데 아주 쉽습니다. 왜냐하면 그냥 40이거든요. 네, 항만 40, 공항 40, 물류 40, 네, 물류 40, 그다음에 산업 입지에 따른 산업단지도 40이에요. 근데 다른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대규모 개발 사업은 30이에요. 그래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30이고 나머지는 다 40km가 영향권의 범위이다 하는 거예요. 나머지 40, 대규모 개발 사업만 30. 네, 간단합니다.